자, 오늘은 448쪽 맞죠? 육삼은증녹무라유이구임중이니에 근자기하야 불려선임 왕하면인하리람. 육삼이 음유거강하야 유기불능안둔하림 거강이 불충정이면 즉 망동이라 수타머소구나기 부족이 자제하고 우무응원하니 장안지호와 여증록이 무인야라 입산임자는 필요우이니 도지니 무도지자면 즉 유함이보 임망중이라. 군자 견사지 기미하야 불약서이 물추기님 왕즉토취 국민이라. 음유거하야 부중부정하고 상무청응하야 망행취곤하니 비충록무하야 함입임중지상이니 군자 견기하야 불려서거니 약방추기 불사면 필치수리니니 계점제의여시아니라. 상할증록무 는 이충금야오 군자사지는 왕하면 인궁야람 사불가이 망동은 이충요야님 무이증록은 이탐금야람 당둔지시하야 불거둥이 동허니 유무이증록은 이유총금지심야람 군자즉견기하야 이 사지 부종 하나님 약방즉하리니 군궁야람. 지금 우리는 천지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제 막첫 출발을 시작해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런 전체의 상황 중에서 시점은 언제냐면 초구가 주축이고 그 다음에 고기를 지나서 6이 이제 63효에 온 거예요. 63의 위치는 그래도 학계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또 거기는 양의 자리에 음이 와 있어요. 그죠? 재질은 약한데 위치는 강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63은 증록 무우라 유, 이부, 임중이니, 군자, 기하야, 불여상이, 왕하면, 인하리라. 육삼은, 증록, 무우. 즉자는, 쫓을, 축자로 해석을 했어요, 주자는. 그죠?
여기 즉자는 본래 나갈 즉자예요. 사슴을 잡으려고 사슴한테 쫓아나가는데, 무! 원래 이게 산에서 사슴 몰입꾼 하고 산을 어디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인도해지는, 지금 말하면 가이드지요. 산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사슴을 쫓아나서기는 했지만,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완전히 모르는 길을 지금 내비게이션 이렇게 가이드 해주면서도 해외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이부 임중이니. 오직 숲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기만 하는 상황이에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슴은 못 잡고, 자기 길마저 헤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앞이 안 보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군자 기하야. 그런데, 그때도 현명한 군자는 기하야. 기미를 보아서. 이 기자는 기미 기자예요. 기미를 보아서 불려사니. 기미를 보아 사자는 그칠 지자의 의미와 같아요. 그치는 것만 같지 못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점을 쳤을 때 둔괘가 나왔고 육삼효가 동효가 됐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미를 보아서 적당한 선에서 그쳐라 그 말이에요. 왕하면 그냥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피우고 그냥 쫓아나가다 보면 인하리라. 아주 인색하게 될 것이다. 막힐 거다 이거예요. 육삼이 이 음유거강하여 이걸 이해할 수 있죠? 음유의 자질로서 위치가 강한 데 있는 거지. 육삼효니까. 하여 유기불능 안둔하니 이 자질은 부드러우면서도 이미 이 자리는 지금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유순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그 위치가 행동대원으로 뛰어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기불능 안둔하여. 유가 부드러움이 이미 안둔, 이 둔난한 세상에 편안히 여기지 못해. 그러니 거강이 불충정이면 그러면서도 이 강한 데에 위치를 차지하고서 중정도 못했잖아요. 중도 아니고 정도 아니잖아요. 육삼효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 움직이는 건 뭐다? 망동이라 이거죠. 함부로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 망동하면은 망동할 때 누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낭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수, 탐어, 소구나, 비록 구하는 바에 탐은 내지만, 탐내기는 하지만, 기, 부족이 자제하고, 이미 좋기 스스로 구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탐내는 그것을 넘기지 못해. 그리고, 우무, 응원하니, 또,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 장, 안지호와,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 사람이 갈 데가 어디가 있냐 이거. 그것이 마치 여 진녹이 무우이냐라. 사슴을 쫓아가면서도 우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산속에서 사슴 몰아주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몰입꾼, 그냥 몰입꾼이 아닌 이 사람은 그쪽 산 지형지세에 헌한 사람인 거. 그 사람이 우인인데.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과 같다. 이 산림자는 필유 우인이 도지니 산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우인이 이 사람을 인도해 줌이 있는 것이니 있어야 되는 것이니 무도지자면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게 된다면 유함이부 임망중이라. 오직 갈 곳은 딱한 군데요. 숲속에 있는 그 풀숲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군자 견 사지 기미하야 군자가 그일 돌아가는 기미를 보고서 불약 사이 물죽이니 버리고서 쫓아가던 일을 버리고서
쫓아가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니 왕직 토취 국민이라. 계속 쫓아가다 보면 한갓 궁색하고 인색한 말을 취할 뿐이다. 본의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나요? 음유 거하하야 작품은 음이면서 부드럽고 그러면서 아랫자리 있어요. 여기 이제 네 개와 외 개로 상하를 본 거예요. 그죠? 부중부정하고 중도도 못 되고 정도도 못 되며 상무 정응하야 이 육삼효에 그 응해지는 거는 뭐지요? 상 여기 상육효지요. 이 효인데 여기도 음이야. 음이고 분나라한테 가장 꼭대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챙기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 사람. 그러니까 정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망행 취고나니 함부로 행동을 하다가 곤란함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둔괘가 주역 64괘 중에서 네 가지 곤란한 괘 중에 하나예요. 둔괘가. 이 점을 쳐서 둔괘가 나왔다는 그 사람은 지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이끌어주고 챙겨주는 사람 없으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괘예요. 위 충록 무아야 사슴을 쫓아가는데 우인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함입 임중지 상이니 숲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보인단 말이지. 군자 견기하야 군자가 기밀을 보아서 부려 사거니 버리고 떠나가는 것만 갖지 못하니 그 이래에서 계속 쫓아가다 보면 당하니까 이쯤에서 딱 그치는 것이 현명하다 이거죠. 약 왕축이 불사면 만약 쫓아가면서 그만두지 못한다면 필치 수리니 반드시 부끄럽고 인색함을 이루게 될 것이니 개 점재의 여시 아니라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와 같기를 경계하신 이야기다. 사슴이라는 것은 사슴 가죽이 좋잖아요. 사슴을 쫓아가는 전쟁을 쫓을 축자 써서 충록전이라고 한대요. 충록전. 좋은 자리 다툼을 충록전이라고 하고 또 각축전이라는 말도 있죠. 상활 진녹 무우는 이 종금야오. 이 사슴에 나가서 나가되 우인이 없는 것은 즉 진녹 무라는 말은 뭐지요? 이게 차근차근 가면은 자기도 인도해주고 할 사람이 있을 텐데 우선 사슴이 나타나니까 그걸 잡겠다고 막 마음이 앞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종금야. 그 여기 번역을 새를 쫓아간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금수, 짐승, 짐승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목표한 그 목표 그것만 달성하려고 거기만 향해서 가려고 한다. 좌우를 안 가리고. 그러니 군자 사진은 군자가 그만두는 것은 왕하면 인궁나라. 계속 가게 되면은 인궁하기 때문에 인색하고 궁색한 경지에 되기 때문에 그쳐야 된다는 상이다. 근데 이거를 그 헛된 명예, 지위, 그 쫓는 것을 그 새를 쫓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일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여기서 말한 진녹무는 이 종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짐승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 저 날아가는 새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 이거죠. 잡을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는 거라 이거죠. 그게 바로 진녹무우라니. 사 불가의 망동은 일이 가당하지 못한 데에도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이 종욕이 아니에요. 사 불가의 망동은 이 종욕이 아니에요. 일이 가당치 못한 데에도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것에, 욕심만을 쫓아가는 것이니, 무의 증록은 그 우인은 안내자라고 할게요. 안내자도 없이 사슴을 쫓아가는 것은 이 탐금자라, 그 짐승을 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당 둔지시하야 둔난한 때를 당하여 불가 동이 동하니, 움직여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게 되니, 유무의 진록은 그 우인이 없는 데에도 사슴을 쫓아가는 것은 이유 종금지심이라. 그것은 금수를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과 같은 거다. 군자, 즉, 그런데 군자인 경우에는, 군자는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군자, 즉, 견기하여, 기미를 보아서 사지 부중하나니. 참, 정전은 이래서 읽는 맛이 있어요. 사지 부중. 그것을 버리고서 부중 따라가지 않아. 그러니, 약, 왕직, 만약, 그걸 버리지 못한 채 따라가게 되면 가림이 곤궁나라. 인색하게 되어서 곤궁하게 될 거다. 참, 이 허망한 명예를 따라간다는데, 이게 이제, 다른 주역책 풀이한 거를 이렇게 쓱 보니까, 이게 좀 선거철이잖아요. 오늘, 내일인가요? 선거가? 내일. 네. 그 선거와 빗대어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도 1, 2위가 거의 보이잖아요. 그런데 3, 4, 5, 6, 7위까지도 그냥 다 막판까지 이러고 다니잖아요. 진짜. 그죠? 그런 거 하면은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 안 되라고 해도 증명부예요. 쓰여가지고 그치지 못해요. 그한번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그 뻔히 하면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각 시군마다 몇 수씩 떨어진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그 사람들도 전혀